자, 달려볼까요? 오늘은 좀 멀리까지 갑니다. 내비게이션 켜보니까 8.8km가 나오네요. 시간을 딱 체크해보니까 출발부터 도착까지 30분 걸립니다. 딱 30분, 편도 30분. 왕복 1시간 걸리는 거리죠. 사실 예전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꼭 그렇게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가까운 데서 꼭 일이 들어오거든요. 멀리까지 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죠. 손해를 보고 가는 거죠, 사실은요. 이제 이곳은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지게차에서 저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와갖고 3단 지게차 작업하러 가는 거예요. 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km. 신호 원리 그러니까 꽤 먼 거리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차가 한 대 보이시죠? 한국마대를 한 차가 드시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잔디라고 하는데 요 잔디를 갖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작업 요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작업 여건이 좋아야지 그나마도 빨리 끝나갖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땅이 좋진 않죠? 지금 한참 여기 옆에 도로공사 하는 곳이라서 땅이 아주 심란하네요. 요 안쪽으로만 잘 들어가지 않고 살살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날 날씨가 좀 쌀쌀한 날씨였기 때문에 땅이 많이 녹아있진 않아요. 두 자루씩 탁 내리면 편할 텐데 어떤지 모르죠. 이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달려왔으니까 부지런히 내리고 또 부지런히 또 가야 되겠죠. 뭐 이렇습니다. 우리 뭐 제가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이렇게 도착해서 담배 한 대 필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게차에게 그 8.8km라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요즘에는 좀 일이 많이 줄어들어갖고 제가 요즘 조금 무리를 하는 중이죠. 조금 먼 거리도 좀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게발 하나씩 밖에 꽂을 수가 없겠네요. 아, 이거 하나씩 내리면 언제 다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회전할 때 되도록이면 이쪽 땅이 흙으로 막 범벅이된 땅을 안 밟도록 조심해야 돼요. 양쪽 땅이지만 그래도 왼쪽 부분은 많이 다져진 땅이거든요. 내려놓는 데는 간단합니다. 그냥 쭉 가서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 두 개 놓고 가운데 또 하나 놓으면 되죠. 양이 많아갖고 2단으로 쌓아달라고 그러시네요. 3단지게차 작업할 때 특히 이런 한국마대 작업할 때는 지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화물차고 사장님께서 위에 올라가셔서 갖고 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거 살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지게발로 사람 살짝 건드려도 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발 꽂을 때는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게발 끝으로 위에 서 있는 사람 발목 같은 거 건들면 발목 부러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항상 이 장비라는 거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빨리빨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두 개씩 내리면 금방 내릴 것 같은데 이거 하나씩 내려야 되니까 차 한 대밖에 안 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죠. 지루하다 그래갖고선 긴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좀 지루하다 싶을 때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2단 적절한 것부터 내려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게 지게발이 더 높이 올라가냐 내려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협도 내려놓으면 좀 확 긴장이 풀리게 되죠.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지게차 보면 오른쪽 그 체인이 그동안 좀 많이 늘어져 있었었어요. 그거 보면 이 체인에 보면은 맨 아래에 들어간 핀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핀이 예전에 이제 부러져 갖고 부품가게에서 사기 힘들어 갖고 뭐 물론 살려면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명놓고 나가기도 귀찮고 그 주문해도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핀 주문했더니 맨 아래 핀이 아닌 그 위에 있는 핀이 왔었거든요. 그냥 대충 비슷한 철근 덩어리 같은 거 잘라서 다녔었는데 거기 몇 미리 차이가 안 되는데 이 체인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오른쪽 체인이 많이 덜렁덜렁 거렸어요. 그래서 왼쪽 체인으로 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며칠 전에 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리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 이 비싼 지게차 만들면 그 부품 하나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풀러낼 때 볼트로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는데 볼트를 풀러갖고선 핀을 빼게 돼 있는데 그 풀러주는 그 볼트가 완전히 분해가 안 돼요. 그 어떻게 조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그거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려서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 뭐 그게 풀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핀 자체가 보니까 또 잘 풀어질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조여주는 볼트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또 얇아갖고는 이 지게차가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가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하여간 뭐 어쨌든 제 처음 부러져 봤는데 왼쪽 건 안 부러져갖고 모르겠는데 오른쪽 게 이제 부러져 봐서 그거 이제 조립 40분에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정비사분하고 둘이서 그 망치를 때리고 잘라내고 간신히 빼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잘 모르는 정비라서 모른다고 쳐도 그렇게 조립된 건 처음 봤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조립이 돼 있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조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만드는 데서 설계비스니 그럴지 모르겠죠. 잘 안 부러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그 핀이 상당히 중요한 핀이더라고요. 최소한 이런 어떤 그 기계나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소모품이거든요. 그것 하나에 한번 조립하고 영원히 안 분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러졌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교체할 때 쉽게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요. 기존 제품 뺄 때 그라인더로 잘라내가면서 빼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한마디로 잘못된 겁니다. 1,200만원짜리 장비도 아닌데 몇천만원짜리 수천만원짜리 장비를 만들면서 그 간단한 일인데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조립했는지 하여간에 미스테리해요. 내가 뭐 그 얘기 잠깐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체인이 확실히 고정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전부터 제 지게차가 오른쪽 체인이 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 핀 교체하고 오른쪽 그 밑에 있는 너트 좀 조여주니까 이제 아주 좀 제대로 된 장비가 됐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소한 그
보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감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 금방 파악하시죠. 지금 이제 그 부분 그 이번에 교차 묶음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다가 한번 그 사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라놓은 사진이요. 부러져서 교차를 하고 제가 사진 찍었는데 찾아온 게 있을 거예요. 부러진 채 지금 제가 액경을 썼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그게 뭐 또 왼쪽에 체인이 힘을 많이 받고 오른쪽은 덜 받으니까 좀 위험하긴 한 일이죠. 한쪽 체인만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건. 왜 이렇게 개미 구멍처럼 댐에 구멍이 나고 점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소한 그 고장이 더 큰 또 위험까지 몰고 가는 거잖아요. 정비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정비를 잘 못해요. 게을르죠. 이게 지게차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잘 교체해주고 경유필터 잘 교체해주고 뭐 소모품만 잘 봐주고 기름칠만 좀 해주고 그리 수칠해주고 그러면 거의 고장날 게 없어야 되는 게 이 정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잘 안 하는 게 실정이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관심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돈을 벌어주고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장비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단에 접지되어 있던 자루는 다 내렸죠?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밑에 거 8자루만 내리면 되네요. 이 하나씩 내리면은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해도 지루해 할 수 없는 게 지게차거든요. 지루하다 그래서 눈 감고 작업할 수 없고 졸면서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신경 쓰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적게 남았다고 위험이 적게 남은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게차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긴장을 해서 뭐 이 자루는 사실 뭐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다 잔디예요. 이제 곧 잔디 시즌이죠. 이제 이렇게 톰백 자루로 잔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볼봄에 곳곳에 또 팔려나가갖고 잔디가 또 제 몫을 하게 되겠죠. 자루에 보니까 어디 장성문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올라온 자루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요거 다 내리고 나서도 갈 길은 멀어요. 또 30분 가야 되잖아요. 왔을 때 30분이니까 갈 때도 3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갈 때는 조금 더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닌데 거의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달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9번 국도예요. 의정부 가는 그런 길. 고향에서 의정부 가는 39번 국도인데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곳이고요. 지게차 여기서 좌회전할 수도 없어요. 중앙선에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우회전해 갖고 사무실과 다른 방향으로 좀 올라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금 더 가야 되니까 뭐 이제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갈 때는요. 8.8km에 30분 걸렸으니까 조금 더 걸리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리인데 아주 한 마지막 차로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아,
아, 이제 마지막 자루 하차 무사히 다 끝났죠. 어쨌거나 이런 때까지 작업하면은 지게차 안 빠지면은 최고입니다. 지게차 안 빠지고 사람 안 다치고 물건 안 쏟아먹고 완벽하게 하차 끝났죠. 이제 요금 결제받고 저는 이제 사무실까지 30분만 달려가면 됩니다. 사실 사무실 가까운데서 일할 때면은 30분에 이미 끝나고 들어올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정부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잘 들어왔는데 아 불쌍. 지금 이곳에 이제 군산 익산랑 고속도로가 이곳으로 지나가면서 길이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만 따라서 가면은 쭈꾸미 마을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제가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도로 공사하다 보니까 막 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맞게 가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어요. 본능에 의해서 가는 거죠.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고 뭐 이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지도 않은 길이에요. 뭐 이정표도 없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냥 본능에 맞게서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다시 또 돌려 나와야 되잖아요. 이 돌아간 길만 해서 2km 이상 됩니다. 완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이곳. 저 앞에 아파트가 보이는데 저 아파트가 제가 가야 될 곳 같아서 지금 그쪽 방향을 가는 중이죠.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나면은 그 방향감각 또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요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정표에 조그맣게 하나 쓰여 있어갖고 요 산길 넘어가죠. 요거 모르는 길이거든요. 완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이때가 제일 긴장이 되죠. 이거 일할 때보다 더 긴장됩니다. 지금 30분을 가야 되는데 이거 길 잘못 갔으면 비맞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 이제 보니까 조금 낯이 익은 곳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많이 와봤던 곳이거든요. 자 무사히 이제 나는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